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선거 뒤 김건희 맹공한 한동훈 용산 내부 분열, 뭘 얻으려 하나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홍준표, 한동훈, 원조 김여사 라인 도곡동 칠상시부터 없애라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주변의 칠상시부터 제거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조 김여사 라인으로 벼락 출세한 사람이 여사 라인 7인방을 제거하라는 요구는 참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대표에게 서울 이소리 녹취록을 들어보면 원조 김여사 라인은 바로 그대라며 카멜레온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게 소신인지 변절인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이어 주변의 도곡동 칠상시부터 제거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라며 당정일체로 난관을 돌파할 생각은 하지 않고 민주당 공격보다 용산 공격으로 내분을 일으켜 이 혼란한 상황이 수습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차 부산을 찾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권성동 의원은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곡동 7인회 같은 참모진이 모은 의견이 겨우 그 정도라면 인적 쇄신은 대표실이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권 의원이 언급한 도곡동 7인회는 한 대표 측근 그룹을 지칭한 것으로 김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한남동 7인회에 맞대응하는 취지의 표현이라고 한다. 당 대표실은 이날 저녁 늦게 언론 공지를 통해 도곡동 7인회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로 당대표를 음해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재반박했다. 한 대표는 10월 16일 재보궐 선거 다음 날인 이날도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게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이 시간 30분쯤 뒤인 오후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과 싸워 대통령이 되었다고 본인도 그렇게 따라하는 모양인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또 임기 말도 아니고 임기 중반에 내부 혼란만 조장하면 그건 보수 진영에서는 여적죄가 되는 것이라며 차별화는 임기 말에나 가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무당직 그만하시고 당정일체로 이 혼란을 수습하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본인의 임이지만 생각하고 오세훈 시장처럼 미남도 아닌데 셀카만 찍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